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 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023년도 마지막 경마입니다. 12월 달. 이제 12월 달 4주 경마가 끝나면 2023년 경마 일정도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11월 달까지 조철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이제 12월 경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뭐, 지난 거싹 잊고요. 잘했든 못했든, 중요한 거 이제 12월 달 월말 경마 피치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기분 좋은 새해 경마를 또 맞아야죠. 자, 오늘 금요 경마는요, 부산 경마 쪽에서는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 경마는 따박따박 좀잘 찍어 먹어야 될것 같고요. 뭐, 경마라는 게 항상 쉬워 보이는 게 어렵고, 어렵게 보이는 게 쉽게 들어오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소스가 됐건, 조교가 됐건, 예시가 됐건, 다 일부분이고 중요한 건 경주 능력입니다. 능력대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 조철 스타일 경마. 자, 12월 1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제주가 2경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2, 3, 6, 9. 자, 이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5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9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고, 메인 승부는 제주 5, 6, 부산 6, 9. 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하루 전에, 오늘 목요일 날, 저녁 때 입금해 주시면 좀더 일처리가 수월합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자, 월정액 한달 문자. 월 12회죠. 4주 경마. 금토일 곱하기 4주. 20만 원입니다. 뭐, 하루, 반값밖에 안 되죠. 하루 3만 원인데. 월 정액 많이 할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들 부탁드리고. 특히 월 정액 문자는 이 하얀색 테두리에 계좌번호를 좀 이용을 해 주시고, 일반 문자 신청은 위에 노란색 계좌번호를 좀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제주도 가서 어제 수요일 라이브를 함께 했죠. 우리 김기경 위원님, 부산 김기경 위원님하고 함께 라이브를 했었는데, 부산에 가서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 10시에 출발을 해갖고 올라왔는데요. 뭐, 신규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 라이브에서 제가 아직까지 조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가요? 고속도로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띵동띵동 문자가 울려요. 그런데 신규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전화까지 또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12월 첫째 주 12월 1일 금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거 하나가 아마 부산 경마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최근 계속 걸음이 늘고 있는 데뷔전에서 3착, 직전 경주 2착. 자, 이제 대가리 승부만 남았는데요. 최시대 기수의 9번 마 샤인 포레스트. 상대 약하게 만났고요. 전개가 유리합니다. 외곽에서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외곽 2반매, 3반매 물고 들어갈 수 있는 9번마 샤인 포레스트 최시대 기수. 자, 요놈은 어지간하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긴데, 자, 이 8번마 데이바이데이라는 놈이 아마도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최은경이가 계속 잘 탔습니다. 예. 마체가 좀 왜소하죠. 420km대 마체이기 때문에 제 마필은 뭐 현장에서 체중도 여러분들이 좀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불안하게 보는데 체중이 빠져나오면 과감하게 아주 배팅권에서 꺾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다. 여기까지 좀 힌트를 좀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이 한 방으로 노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텐데요. 자, 9번마 샤인 포레스트를 놓고요. 대길이로 팔리는 8번마 데이 바이 데이. 자, 요놈은 받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꺾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9번마 샤인 포레스트를 놓고 하나짜리 한 방에 힘을 주는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부산 이경주 요거 한방 먹고 시작하시자고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바로 뒤에 부산 삼경주 혼정경주입니다. 자, 부산 삼경주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혼전이에요. 믿을 놈이 없고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 11번마 그레이 퀸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직전 경주 인기 8위 거의 백판성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얘가 대가리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큐다. 뭐 혜선이 물론 열심히는 타겠지만은 직전 경주에 앞선 마필들이 푸다닥 푸다닥 경합을 했던 그런 경주죠. 러닝 트리에 이어서 하나짜리 백판 대가리에 붙여서 백판이 들어오면서 복승식만 36배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게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직전에 뭐 외곽 게이트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어부지리성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편성도 좀 강해졌고 이번 경주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전 경주만큼 전개가 최적 전개로 펼쳐질 수가 있겠느냐. 자, 이번 경주는 직전은 배당으로 들어왔다면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배팅에 메리트가 없다. 11번마 그레이 퀸. 이번에는 전개가 좀 상당히 좀 불리해질 그럴 편성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두 번째. 요거는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놀이는 아나짜리 배당짜리를 하나 놓고 11번마 그레이 퀸은요. 잘해야 이건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번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선행으로 쏘다가 무너졌던 8번마 마랄라도 있고요. 인코스 2점으로 전개가 유리해진 직전에 외곽 11번 게이트였죠. 가실바 기세 3번마 스카이 영웅도 있고 계속 4차기 아쉬움 남기고 있지만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5번마 더 빅샷. 뭐 이런 마필들 중에 한놈 제대로 준비해 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놓고 들어갑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1번마 그레이키는 받치거나 빼거나라 그랬습니다. 이번 경기 충분히
배당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중반전에 한번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달러박스 인기 대가리 11번 그레이킨이 불안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 이제 메인 승부죠. 부산 6경주 그다음에 9경주 후반부 두 개 경주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제가 요 위에 숨겨진 말 믿는 대가리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때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요번 경주도 최외곽으로 밀린 11번 마 아잔타입니다. 좀 전에 3경주에서도 제가 11번 그레이퀸이 좀 불안하다 김혜선이 자, 이번 경주는 서승훈이의 11번 마 아잔타가 좀 불안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아잔타 직전 경주에 잘 타고 졌습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이 좀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도 최외곽 게이트인데 물론 최시대 기수보다는 서승훈 기수가 좀잘 타겠죠. 하지만 최시대가 2차기 한번 입상하고는 완전히 지금 바닥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대가리 한번 치고는 승군에서는 바닥인데 마땅한 말이 없기 때문에 11번마 아잔타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영어다. 제가 볼 때 아잔타가 대가리로 팔린다. 이거는 우리가 무예 메인 승부로 무조건 한방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 부산 6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한가 한번 가야죠.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가야 됩니다. 자 11번 아잔타가 좀 불안하다 그랬죠. 이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한 마리 노려볼 마필 중에 한 마리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한 마리는 7번마 바벨 히트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제가 이 바벨 히트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가지고 성공을 했죠. 보리스 마린하고 붙여갖고 한 열몇 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걸음 꾸준히 늘고 있죠. 상태도 좋고. 준비 잘했습니다. 양기선 마방에서 진겸이 군대 갔다 와서 또뭐 열심히 타고 있고요. 7번 마 바벨리트 조철에 달러박스 한놈 대가리 놓고요. 자 일단은 7번 마 바벨리트는 배팅권에 꼭 가져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그 외에 다실바가 타면서. 좀더 과인기로 팔리겠지만 뭐 8번마 이캐시 같은 마필도 있고요. 안쪽에 뽀시기로 바꿔놓은 2번마 해피태양도 발주만 잘 나오면 아나짜리 구실을 충분히 할수 있겠고 자, 이 3번마 블루모아도 김혜성 기수가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3월 달에 혜선이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놈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놈이고 외곽에 11번 마 라운더 탱고입니다. 최시대는 여기로 왔어요. 권승주 마방에서 라운더 탱고도 발주 잘 나오면 괜찮고요. 자 이런 마필들이 기회를 노릴 마필들이고 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마필은 이 레이팅이 이게 35점까지죠. 레이팅이 35점까지 경주인데. 레이팅 35점까지 걸린 놈이 인기마가 세 놈이에요. 7번마 바벨하트, 8번마 이캐시, 10번마 라운더 탱고. 자, 레이팅 35점까지 엮인 이세 놈들이 아마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조철의 달러박스는 다른 놈이 되겠죠. 거기에
7번마 레이팅 35점 중에는 바베리트가 가장 좋아 보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메인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부산 육경주입니다. 꼭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부산 육경주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멋진 한방꼭 선사를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부산 육경주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는 구경주 마지막 경주 부산 구경주입니다. 네, 2등급 18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 제가 여기 위에 액면 좋은 인기 마필들 과연 실전에서도 그 정도로 뛰겠느냐. 이번 경기는 완전 백판짜리까지도 하나 노려보면서요. 자, 일단 인기 마필들을 살펴보면 먼저 1번만 러닝 파워 있죠? 러닝 파워. 최근 2연타 때리고 이제 승부난 마필인데 자, 1번마 러닝 파워 좋습니다. 뭐 인코스 2점도 좋고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 보이고 넘어왔고요. 전전 경주는 앞선에 붙여갖고 입상을 했고 뭐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 4회 전적 중에서 두번 대가리 한 번은 2착 상당히 좋은 호전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놈이고 2번마 닥터페이스도 꾸준하게 팔려주고 있는 놈입니다. 최상현이 까딱하면 배당 내고 들어오죠. 이번 경주도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 직전에는 너무 서승은이가 페이스 조절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인기 3위 팔렸었죠. 이번에는 좀덜 팔리고 있는데 기습 선행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놈이고. 자, 이 3번만 레인 킬러가 이게 고름이죠. 인기 대가리. 직전 3번 경주 모두 대가리입니다. 서승리가 타고 깨지고, 다실바가 타고 2착 겨우 됐고, 최시대가 대가리 타고 깨지고. 자, 경주거리가 이제 1800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레인킬러는 선뜻 손이 나가질 않죠. 이런 놈 대가리 놓고 갔다가는 먹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이놈이 무조건 대가리 칼것 같은데 뭐 안고만 가겠습니다. 3번마 레인킬러 대가리 팔리는 것만큼 과도한 인기는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7번마 역 역전 명수입니다. 요것도 열심히 타고 맨날 한타 부족이에요. 이것도 인기 1위, 3위. 3번 올라와서 2등급에 올라와서 기대만큼 띄워주길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실바에서 힘 있는 기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어 제낄 수 있고요. 자, 이 10번마 스타마타입니다. 10번마 스타마타. 이놈 역시도 계속 인기마죠. 정교인이가 다시 올라갔는데 계속 인기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남 3군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요. 2착 승군에서는 두번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마필이라고 보이고 요번에 승부 타이밍 온 10번마 스타마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백판짜리 하나도 노리고 있다 그랬죠. 자 바로 11번마 스피드 매치입니다. 이놈도 혈통은 좋죠. 셰클포드 자 11번 스피드 매치
뛸듯뛸듯하고 못 뛰어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놈은 직전 경주에 1200에서 진로가 막혀갖고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놈인데, 자, 요번에 차라리 경주 거리가 늘려갖고 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11번마 스피드 매치 김영관 마방에서 늘어난 경주 거리로 한번 출주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휴양 갔다 와서 네 번째입니다. 자, 요 11번마 스피드 매치는 여러분들이 삼복승, 삼상승 하실 때꼭 배당으로 안고 가시는 마필이 11번마 스피드 매치이기 때문에, 자, 요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요번 구경주 메인은 뭐예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레인킬러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조건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두 번째 메인. 3번마 레인킬러는 들어오면 본전만 하겠다. 본전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번 레인킬러가 아닌 다른 놈에다가 한방 때리는 경주고요. 백판짜리 11번마 스피드 매치는 삼복이나 삼쌍 같은 거꼭 붙여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마 레인킬러는 불안한 인기 1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백판짜리 11번마 스피드 매치. 이 마필은 삼복이나 삼쌍에 꼭 조철의 마번에 추천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구멍수를 좀 넓힐 수 있으니까 삼복이나 삼쌍은 꼭 챙겨가는 마번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구경주가 오늘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승부. 깔끔하게 들어가갖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내일 토요 경마를 맡겠습니다. 자, 벤츠 한 대. 오늘 두 번째 메인 구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인데요. 내일 제주 경마도 배당이 따박따박 좀 찍어 먹을 경주가 꽤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월정액 문자 신청 월 12회입니다. 4주간 12회. 자, 20만 원 거의 반값입니다. 문자비. 자, 할인된 문자비 많이들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제가 찍어먹기 승부가 좀 대부분이라 그랬죠. 자, 6등급 800m 별정에 의하면 700만 원 미만 신예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제가 제주 경마는 신예마 승부는 잘안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게 제주 경마인데 얼로 튈지 모르는데, 자, 요거는 능검 좋고 훈련 좋고 기술 좋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칸모르 전현준 기수 문현진이가 받았는데요. 능검시 꼭 잡고 여유를 보였던 마필. 상대가 약한 놈들을 만났기 때문에 뭐 기본 능력 능검 받은 대로만 띄워줘도 여기서는 상승시까지 대가리가 무난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마 칸모르를 놓고,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이경주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자, 9번마 칸 모르는 대가리인데요. 후차권이 이놈저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후차권이 이놈저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아, 이 중에서는 불안한 인기마 필들이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요놈을 꺾는 게 키포인트인데, 아, 그 중에 한 마리, 요 7번마, 백호신화라는 마필도 지금 이놈이 대끼리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인기마로 팔리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7번마 백호신화, 물론 곽영남이가 받았기 때문에 곽영남이가 탔지만, 자, 승부처에서는 아마 다른 기수로 기용을 할것 같아요. 요번에 훈련시 모습 봐도 약간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배당판에서는 만만치 않게 팔려주고 있죠. 이게 대끼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 5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리는데, 4마리, 5마리. 자, 그 중에 7번마 백호신화는 조금 약하게 보는 그런 마필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찍어 드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적절한 배당으로 한탕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고요.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대상 경주에서 고생했던 6번마 강한 파워죠. 일반 경주에서는 그냥 대가리 올수 있는 뭐 김대현이 자가용이죠. 기수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대현이하고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군전이죠. 이때 승군전에 대상 경주를 나갔었는데, 그때 뭐 제주 마주협회장 되었나요?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자, 인기 8위 별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손봉대, 드림볼트, 백록초나. 이세놈 다음에는 강한 파워가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3.5kg 감량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자, 6번마 강한 파워는 왔다. 부담 중량도 덜고, 대현이 적임 기수고. 자, 6번마 강한 파워를 놓고, 찍어먹기 후착.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20장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6번 강한 파워 놓고요. 자, 이 3번마 작은 별이죠. 얘가 대길이에요, 얘가. 자, 문현진이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게 한타 결정력이 없죠. 3번마 작은 별. 그래서, 자, 요 놈을 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놈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뭐, 일반 경주에서도 꾸준히 팔려 2위, 4위, 3위. 그런데, 경마팬 돈들만 네 번을 패 죽이고 있습니다. 자, 18주에서 이거 하루 고름을 짜고 있는 놈인데, 3번마 작은 별. 마명이 작아서 그런지 크게 띄워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항상 끈끈하게 3착, 4착은 하고 있는데, 결정력이 한타가 없다. 자, 대끼리로 팔린다? 당연히 요 놈은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3번마 작은 별. 자, 요놈을 뒤로 돌리고, 아니면 아예 꺾어 놓고, 한방 6번마 강한 파워를 놓고, 좀더 노리고 있는 아나짜리,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요거 한방 걸린 것 같은데요. 직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번 경주에 6번마 강한 파워를 제외하고는 상대 마필들이 덜덜하다. 그래서 한방 찍어 먹을 만한
경주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제주 6경주 여기 5경주로 돼 있네요.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갖고 요거 상한가 한방 걸린 것 같으니까 6경주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아, 5경주 맞죠? 5경주 맞아요. 이게 헷갈렸습니다. 제주 5경주고요. 다음은 이제 제주 6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자, 이번 경주도 예측권 20장 배치한 대 한방 3상승까지 돌돌말이로 멋진 배당으로 한방 때려 보시자고요. 6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 2세 이상 마필들의 접전인데 자, 최강 2세 마필이죠. 3번마. 선봉대가 뭐 일반 경주로 출주를 했습니다. 부담 중량도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0.5가 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까지 무조건 쌍머리입니다. 이거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쌍승식 대가리, 삼쌍 대가리. 글쎄요, 삼복승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쌍승식과 삼쌍승. 일단 대가리로 구멍수 줄이십시오. 삼쌍승 배팅하실 때도 혹시나 해가지고 딴 놈을 삼쌍 대가리로 놓고 그런 공략은 그냥 휴지통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번마 선봉되는 대가리다. 선봉되는 대가리인데 자 이제 후차권에 어떤 놈에다가 갖다 때리느냐 3번마 선봉대 대가리고요. 7번마 한백제왕이 천대길입니다. 뭐 여기다가 때리고 삼상승 가자 이럴라고 제가 메인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자 3번마 선봉대는 묻지마 대가리인데 7번마 한백제왕이 아니고요. 한놈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요번 경주 선행 경합이 분명히 있죠. 3번마 선봉대, 7번마 한백제왕, 8번마 장백질주. 자, 요세 놈이 선행마인데 얘는 뭐 휴양 갔다 와서 아예 그림자도 없을 놈이고 장백질주는. 자, 7번마 한백제왕이 최근 모습 보면 전부 선행출하예요. 그죠? 늦발을 해도 갈고 나가고 아니면 발주 좋으면 갈고 나가고. 그런데 이 선봉대의 압박 아니면 선봉대가 전현준이가 56.5인데 양보할 일 없겠죠. 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다른 말이 선행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3번, 7번, 8번인데 8번은 뭐 휴양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웃이라 그래도 이 7번이 3번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땐 이거 못 넘어간다. 3번이 줄 이유도 없다. 그러면 얘가 선행이 아닌 전개로 최근에 뛰어보질 않았는데 저는 얘가 대길인데 7번 한백제왕이 불안한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주 6경주를, 자, 오늘 결승전, 제주 결승전. 두 번째 메인. 벤치 한대 가자. 벤치 한대 가자. 요거는 그냥 한방 걸렸습니다. 대가리. 3번마 선봉대를 놓고, 남들 안 보는, 그래서 배당판 통통하게 익어 있는 요놈에다가 한방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고 상한가를 한번 볼라는 그런 경주입니다. 천대끼리 제가 볼땐 2.5배 3배 나올 것 같은데요. 7번마. 한백제왕이 어떻게 배당이 형성이 될지 모르는데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꺾으면
안화짜리란 두 마리도 가져갈 수 있겠죠. 현장에서 아무튼 천대끼리 가는 7번마 한백제 왕은 의심하는 대끼리다. 그래서 두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로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실전 배팅 계획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조철도 내일 예측권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아주 한보따리 챙겨가지고 마장을 한번 나서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결과 가지시고, 조철과 함께 한 구라, 두 구라, 세 구라 하셔가지고, 내일 토요경마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제주 256, 부산 2369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는 제주 56, 부산은 69.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 예상 현장에서 멋진 승부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